38개의 시군, 314개의 읍면동, 345만 경남도민의 행복한 보금자리. 오늘 찾은 최고의 마을은 어디일까요? 모락모락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 겨울 들판은 깔맞춤. 네, 우리 상천마을은 그 윗상자 내천자를 써서 위에서 물이 흐르는 마을입니다. 1353m의 금은산과 그곳에서 물이 발원이 되어 그 이 넓은 들과 농업 용수와 다 먹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. 우리 상천마을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가 너무 좋아서 기농기촌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. 마을의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는데요. 풍경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첫해는 그 영화, 옛날 지나간 영화를 필름을 갖다가 상영을 하고, 이제 이태체는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를 직접 동민이 감독하고 배우가 되어서 제작을 해서 상영을 하고 했습니다. 일찍어니 아침상 물린 할머니들 너나 없이 집을 나섭니다. 문 열고. 네. 이야, 이수일! 김준배! 배우 등장에 물개 박수. 한류 스타도 부럽지 않대요. 이렇게 이 상천마을 청년의 훈련회에서 뭘 좀 뭐 좀 바람직하게 할 게 없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영화를 한번 찍으면 좋겠다. 그 우리 상천 마을 영화제의 모태가 된 사진이 이 사진이 되겠는데, 이게 보시면 4288년도가 서기로는 1953년도입니다. 6.25 끝나고 1월 17일 날 우리 상천 마을 앞 솔수 빈 창단 기념으로 한 이렇게 심파극을 이렇게 한 것인데, 여기 나오는 이 어른이 유기수 어른이십니다. 요 옆에 계신 어른이시고. 모든 거 다 했지 뭐. 비타민이 만들어가지고. 그래. 그래가지고. 상상으로. 순전히 상상으로.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. 웃는 거. 심파. 또 극하기도 했고. 그래가지고 이제 자작극이라 생각나는 대로. 그 이제 사진을 그 남기고 있을 게 이제. 그 계기를 해서 이수일 심순애 끝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지. 낙이 아재고, 기현이 아재고, 태우의 아재. 집배원 역할을 하셨나요? 네. 무대는 이 원래 우리 집에서 이어. 한 인물 하던 사진 속 아재들. 참 꿈 많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 당시는 나도 그 꿈이 그 연극 배웠었어. 진짜 꿈이 그랬는데, 그래가지고 그 계기를 끝을 못 맺어서 꿈을 이루질 못했는데, 일이 넘어갔는데 이수일과 심순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관을 해갖고 이제 해본게 장소파이 만담디 아들 강파리 아들이 강팔이라, 이 사람이 이수일과 심순애를 그 변사를 했어. 이수일과 심순애 듣다. 였었다. 하면서 변사가 그래 해갖고 영화를. 경치 좋은 마을은 최고의 영화 촬영지. 여기서는 최대한 이렇게 앙증맞으면서도 유치찬란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. 나잡아, 소위 말해서 나잡아 봐라 장면. 심순애 여기서 자리하고 저기 잡히면 죽는다. 없어. 잡히면 죽는다. 촬영 감독님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심순애가 맞아봐라 이렇게. 감독님의 연기 투 누구도 못 말립니다. 심순애는 이쪽으로 눕고 이수일은 여기에서 이렇게 눕고. 저랑 맞았어요. 네? 오케이, 자. 이번에는 네, 배우들 차례. 가능합니까? 잡히면 죽는다. 여기 서라. 너 유치 찬란하게. 유치할 거야.
유치하게 서로 이리로 해야지 이리. 아니야.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야 돼. 아. 두 배우의 밀당 연기가 초록초록 싱그럽습니다. 조금 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힘든 만큼 또 좀 뿌듯한 면도 있었습니다. 아 나도 할 수 있구나. 자 시작. 나 잡아봐라. 천천히 따라가고. 사랑놀이 필수 관문 나 잡아봐라. 제 차량 치 빨리 진지 못해. 믿지 말했지. 이웃사촌 연기에 촬영 현장은 웃음 바다네요.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것도 할 말 합득이야. 뭐 그냥 평가들은 다 좋더라고요. 더 가까이, 더 가까이, 더 가까이. 야, 배요. 나오지면 되겠네. 목소리 주인공 촬영 감독님은 누구세요? 부산에서 여기 상천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. 그 마을 사람들하고 빨리 좀 친해지려고 여기 마을 회관에 청년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영화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컨셉이 마을 분들 모두 이렇게 10초 이상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마을에 있는 사진 한 장이 저희가 모티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마을 분들을 남기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거에 관한 의의를 두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웃으세요, 웃으세요. 다시 한 번. 멸치. 배우와 스태프는 재능 기부. 그래도 추억은 방울방울 한 보따리. 도란도란 이야기. 웃으면서 이렇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면 대사를 해야지. 어린이가 대사해야 되는 거야? 그래 대사를 하라고. 자연스럽게 해야 그렇죠. 자연스럽게 의정이야. 이장님도 훈수 보태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 심순애가 이렇게 있어야 되려나? 이렇게 있고 애원을 하듯이 가지 말아라. 이 손짓을 해도 좋아요. 자, 시작! 순애야,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나 좋냐? 나라! 상청 마을표, 이술과 심순애. 마지막 촬영은 나간 읍성에서 진행이 됐습니다. 두 사람 결혼으로 해피엔딩! 오른쪽에 가셨습니다. 밤샘 촬영은 기본이었고요. 얼굴을 보고 일단. 아 심상이 났다. 넘어지기도 수십 번. 소품 사용에 주종뱅이 연기까지. 주세요. 큐. 제발 해야 돼 주세요. 상천마을 배우들 영화 작업에 흠뻑 빠졌습니다. 이렇게 손 흔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웃어요. 안녕. 여럿이 우리 마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청년의 분야에 다 모두 일심으로 함께 이번 그 영화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데 대해서 제일 크게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. 모른 척 하시니까 봄, 여름, 농사철 짬짬이 찍었던 3개월간의 기록들 소중하게 잘 봤습니다. 가을거지가 끝난 동네에서 제일 바쁜 곳이 있는데요. 농한기 마을기업 본격 가동. 뜨겁게 달군 기름이어서 꽃봉오리가 터집니다.
시각과 부각을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입니다.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또 말려서 튀겨먹는 민족은 없습니다. 여기서 보너스상식! 시각과 부각의 차이를 아시나요? 찹쌀가루를 묻혀서 튀기면 부각, 찹쌀가루를 안 묻히면 시각이라고 한다네요.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뺀 모든 재료는 상천마을 출신. 특히 저희는 여기 금은산이라고 도립휴양림인데요. 여기가 예전에는 큰 사찰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부각과 티각은 주로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. 스님들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라고 가볍게 먹는 음식이 부각과 티각이고요. 건조기에서 군살 쭉 뺀 감도 꽃필 준비를 마쳤습니다. 참, 직원들은 돈 벌면서 살림솜씨도 뽐낸다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사회적 기업입니다. 동네마다 전부 뭐 부각 안 만드는 집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 시집 와서 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만들었던 게 부각이고 티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달인이시죠.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갖다가 그냥 썩히기보다 우리가 하나의 마을 일터를 만들자. 예, 마을에서 합니다. 저는 마을 사람이라요. 좋지요. 편하고. 길이 가까우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좋아요. 사장님도 직원들도 만족도 굿. 이 정도면 상천마을 부각티각 믿고 먹어도 되겠죠. 이대로 마치기 아쉬운 이장님. 덤으로 자랑 하나 얹어주신다는데요. 전국에서도 전주대가 없는 이런 들판은 유일하게 이 거창의 서특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영화마을 거창의 상천! 인생보다 더 재밌는 영화는 없다고 하죠? 배우님들, 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? 연기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. 가서 혼주로 가서 앉았다가 언제 했는 것도 모르겠어요. 엄마이고 나는 딸라 아버이고 나 잡아봐라. 진짜로 많이 뜻깊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화면의 자료 속으로 나중에 뭐 수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이 자료 속에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. 구비구비 골짜기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? 거창 상천의 영화 같은 마을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.